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는 필리핀 민다나오를 다녀왔고요. 이번 주에는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이 시간에 겨우 맞춰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는 36도, 8도까지 올라가서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이곳에 있을 때 지난주에 추웠는데 거기 가서 땀을 뻑뻑 흘리면서 다녔습니다. 여기 도착하니까 여기도 날이 많이 풀렸네요.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아주 따뜻했습니다. 베트남 갔다 온 것은 아직 편집을 못했고요. 오늘 도착해서 지난주에 필리핀 민다나오에 이 각 군마다 이 장애인 학교를 하나씩 중앙초등학교에 만들자 이래서 지금 4개를 만들기로 했고요. 그리고 원주민 학교는 이제 원주민 그 담당 부서에서 그 주에만 40개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1차적으로 답사를 해보고 확인이 된 것은 6개를 먼저 짓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이 장애인 학교는 4칸 정도, 작은 데는 3칸, 주로 4칸 해서 그 장애 분류로 나눠서 교실을 운영하고요. 원주민 학교는 인원수가 보통 60명, 80명 이러기 때문에 두 학년을 합해서 한 반으로 편성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6학년까지 다 배정이 안 되고 주로 3명 정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 숙소하고 그러니까 원주민 마을은 이 일반 도로로부터 멀리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숙소를 반드시 사택을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3칸 정도 교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사 내용을 영상을 잠깐 보고 여러분들의 얘기 듣겠습니다. 그래, 나는 저기 서울서까지 20만 원 되고 우리 할 때는 이 비행기 없었어요. 예, 오케이. 빨리 나가.
that's what I wanted to hear. So that's what you want to hear. You know, we are all volunteers. Oh, that's right. So what will make you happy? Construction. Even if these are hard. Thank you so much. Yay! Thank you.여러분께서 전통적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이렇게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곳이라서 여러분들 전통을 다 그대로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아이들이 60여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공부해서 뭐가 생기나 일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갑자기 생활이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한 세대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반드시 공부시켜야 여러분들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건물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일하는 걸 약속할 수 있습니까? 우리야! 우리야! 감사합니다. 꽃이 좀 아 여가 저 저 저기 가지고 한번 해 봐요.
이곳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국제 시설이 없어서 시설을 우리가 좀 함께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JTS하고 로컬 가문도 하고 교육청하고 여러분하고 힘을 합해서 아이들이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만들고 자제 운반 아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해봅시다. 계속 찾아내면 뭐든 그렇게 계속 찾아내. So you have to find more.